안녕하십니까. 심상준입니다. 심상준 경매TV에서는 하루 한 건의 경매 물건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9월 7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릴 물건은 지난번에도 한 두 번 정도 제가 추천해 드렸었는데요. 평택에 미군기지가 있죠. 미군기지의 해외기지 중에서는 규모가 가장 크다고 합니다. 그런 미군기지에 보면은 이제 여러 분들이 거기서 근무를 하시죠. 근무를 하시는데 그 중에는 가족과 함께 나와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그 임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주택들이 꽤 많이 건설되어 있는데요. 그런 물건들 중에서 경매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미군들에게 임대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경매 물건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추천해 드릴 물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매 개요가 됩니다. 사건 번호입니다. 2020 타경에 306호 물건 번호 1번입니다. 10월 12일 평택 지원에서 경매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소재지는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내리 83-1 번지가 됩니다. 네, 이 물건의 토지 면적은 360제곱미터입니다. 약 109평, 110평 정도가 되죠. 건물 면적은 275.7제곱미터입니다. 83.4평 정도 됩니다. 2018년도에 건축된 신축 주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물건의 감정 가격은 6억 3,648,960원이고요. 한번 유찰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저 가격은 감정 가격의 70%인 4억 4,523만 4천원입니다. 권리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소기준 권리는 은행의 근저당이 됩니다. 2019년 4월 29일이죠. 경매 신청은 개인이 강제 경매 신청을 하였습니다. 약 1억 1,400만원 정도를 청구했네요. 현재 점유자는 미상이고요. 여기 보면 선순위 근저당권이 은행에서 5억 7,600만 원 정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현재 선순위권자가 경매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순위권자가 이 근저당권이 모두 근저당권자가 배당을 받아가고 그 다음에 경매 신청자 개인이죠. 개인이 강제 경매하신 분이 배당을 단 1원이라도 받아갈 수 있어야만 불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불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응찰하는 가격은 그것을 고려해서 쓰셔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러면 5억 7,600만 원이 설정되어 있으니까 5억 7,600만 원 이상을 응찰해야만 됩니까? 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반드시 그것은 아닙니다.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은행이 설정은 5억 7,6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설정은 그래도요. 실질적인 채권액은 대개 보면은 1금융권 은행에서는 대개 120% 정도를 설정을 하죠. 따라서 실제로 대출 금액은 이 금액의 약 한 80% 내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미납 이자가 있으면 좀 더 많아질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 그러니까 반드시 5억 7,600만 원 이상을 응찰해야만 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도 여러분도 우리 이제 경매하면서 기본적인 지식이 되겠습니다. 참조하시면 되겠죠. 아무튼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아닌 차순위권자가 경매 신청했다는 것 여러분들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법적인 권리는 없다고 사료되니 여러분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법 분석을 해보면요. 지목은 대지입니다.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고요. 지구구역은 가축사육제한구역, 비양안전 제5구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446,900원입니다. 네, 뭐 특별한 조건은 없습니다. 일괄매각이고 제시의 건물 포함되어 있다. 이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위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약간 다른 지도인데요. 제가 평소에 이용하는 지도는 카카오맵 혹은 네이버맵, 네이버 지도, 카카오 지도, 국내 지도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일부분은 구글 지도를 좀 사용할까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보안 상황 같은 것은 국내 지도에서는 다 이렇게 그 자막 처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국내 지도는 정확하게 그 위치가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가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제 구글 지도는 장단점이 있는데 장점은 국내 보안 지역도 모두 다 지도에 나와 있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공개된 것이니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곳이 이제 서해안 고속도로가 되고 서해대교가 됩니다. 여기 이제 평택항이 되겠죠. 평택당진항. 여기는 아산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경부고속도로가 이제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요. 네, 여기에서 오늘 추천해 드린 물건의 위치는 이곳입니다. 평택호 안쪽에 있죠. 안쪽에 위치해 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요. 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바로 여기가 이제 내리라고 하죠. 이곳에 위치한 경매 물건이다. 이거 뭐 얼핏 보시더라도요. 이곳이 바로 평택 미군기지가 됩니다. 활주로도 있고 뭐 다 보이시죠? 네, 바로 이곳에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국내 지도를 보고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앱은 지금 카카오 지도입니다. 카카오 지도. 여기 안성천이 되어 있네요. 이곳이 이제 농지로 되어 있는 곳, 이곳이 평택에 있는 미군기지가 됩니다. 오늘 추천해 드린 물건은 바로 이곳에 있고요. 이 미군기지 근처로 굉장히 많은 수익형 주택들이 건설되어 있죠. 기존에 건설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곳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조금 더 살펴보시면요. 네, 여기 지금 보시면 이렇게도 지금 단지형으로 있고요. 단지형으로 아주 많은 부분들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택용으로 되어 있죠. 자, 여기에서 보시면요. 한번 분위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죠. 바로 이 주택이 되겠습니다. 요 안쪽에 있는 주택이 지금 A, B 이렇게 되어 있죠. 바로 요 A가 오늘 추천해 드릴 물건이고요. 요 B 주택도 이번에 같이 경매가 나왔습니다. 물건으로 1번, 2번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꼭 뭐 안에 것만 한다는 게 아니라 밖에 것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시 미군기지에 미군들을 상대로 하는 주택이니만큼 미군들의 서양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주택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주변은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죠. 임대형 주택들이 많이 건설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죠. 스위트 아트 하우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되어 있다. 네, 바로 미군기지와 거의 붙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바로 이 안쪽에 있는 주택과 앞에 있는 주택 두 개 다 지금 경매가 나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위치를 살펴봤습니다. 사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렇게 되어 있죠. 주택이 되겠습니다. 네, 이 두 개 다 지금 경매가 나와 있다. 두 개가 물건으로 1번, 2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물건을 오늘 추천해 드릴 물건이 되겠죠. 뒤편에서 본 모습입니다. 옥상에는 태양광 패널도 되어 있네요. 네, 주차장을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렇죠. 네, 이렇게 두 개가 다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도 다 주택이 공사가 완료되어 있죠. 그래서 미군들에게 특화해서 임대형 수익형 부동산으로 수익형 주택으로 건축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미군에게서 월세 수입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안성맞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런 것에도 이제 수요와 공급 현황이 있으니까 이런 것은 현장에 가서 아주 면밀하게 살펴보셔야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미군 부대 바로 옆에 평택의 미군 기지 바로 옆에 있는 미군들을 위한 수익형 주택 물건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